이벤트로 만나는 뉴스들 세상 터치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대규모 모터쇼 현장입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가운데 1m 거리 두기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터쇼가 열리는 열흘간 모두 60만 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코로나19로 전 세계의 크고 작은 이벤트가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지만 발원지로 지목된 중국은 보란듯 대규모 행사를 열고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의 코로나19 사망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이 확산하고 있다는 보고가 세계보건기구에 접수된 지 9개월 만입니다. 미국은 누적 사망자가 21만 명에 육박하면서 세계 최대 피해국이 됐습니다. CNN 방송은 코로나19 미국 사망자가 최근 전쟁 중 발생한 전사자보다 많다는 보도까지 내놨습니다. 최근 하루 확진자가 12,000명 넘게 나온 스페인의 마드리드 한 공원에는 코로나19 사망자를 기리는 의미로 수천 개의 국기가 꽂혔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5만 명 이상씩 늘고 있는 유럽을 중심으로 2차 대유행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유럽 곳곳에서는 여전히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노마스크 시위 등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No virus at all. It's coronavirus. Which is 40,000 dead people. People die every day from underlying conditions. 세계 각국의 확산세와 사망자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겨울철 독감까지 겹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어 우려가 큽니다. 세상터치 두 번째, 미국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 10년간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다고 폭로한 겁니다. 반 트럼프 매체로 유명한 뉴욕타임스, 그의 20년치 납세 자료를 분석해서 이런 결과를 보도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Fake news. It's totally fake news. Made up, fake. It'll all be revealed. It's going to come out.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경쟁자인 바이든 후보에 대한 약물 검사를 재차 주장했습니다. 8순을 앞둔 바이든이 약물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다는 건데요. 바이든은 건강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And so I guarantee you, I will be totally transparent in terms of my health and all aspects of my health. And when it comes to Donald Trump versus me, just look at us, okay? Just look at us. Who seems to be in shape?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보다는 4년 아래입니다. 74세 또 78세인 두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에서는 현안만큼이나 건강 문제도 뜨거운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세상 터치였습니다.